안녕하세요. 이지혜 세무사입니다. 많은 사장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20가지로 만들어서 강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음식점 사장님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셨습니다. 그럼 공제되는 항목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된다는 내용, 그리고 사업과 관련이 있어야 되는 것들, 그리고 적격증빙을 수취했지만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적격증빙을 잘 수취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적격증빙이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말합니다.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그리고 신용카드 매출전표의 경우에는 즉 공급가액의 10%를 매입세액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계산서의 경우에는 이제 의제 매입세액 공제라는 항목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내용은 이제 우리가 보통 거래를 할 때 일반 영수증이나 거래명세표 같은 경우를 많이 받게 되는데 이 항목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일반 영수증이나 거래명세표 같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이제 경비로 인정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이제 가산세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제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홈택스에 이제 사장님들이 사용하시는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해 놓으시면은 이제 자료를 분실할 위험이 없기 때문에 매입세액 공제 받는데 이제 유리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비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반드시 홈택스에 여러분들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해 놓으시도록 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사업과 관련된 비용에 대해서만 매입세액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에 이제 사장님들께서 사업장이 아닌 여러분들이 거주하고 계시는 주택의 인테리어 비용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하셔도 그건 사업과 무관한 비용이기 때문에 매입세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직원이 있어야 복리후생비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직원들과 함께 회식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금액들도 복리후생비로 이제 부가가치세법에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세 번째로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먼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업과 무관한 지출에 대해서는 매입세액이 공제가 되지 않고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접대비와 관련된 비용도 매입세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 없고 토지와 관련된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도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장님들께서 사용하시는 차량들 중에 1000cc를 초과하고 8인승 이하의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자동차에 대한 구입이나 임차, 유지에 관련된 비용은 매입세액으로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어도 종합소득세에서는 공제가 가능한데 그거는 이제 회차를 다르게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사장님들께서는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용하고 계시는 사장님들도 계시는데 이런 경우에는 과세사업에 해당하는 비율만큼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고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이상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지희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